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새벽 예배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댐으로 기도드옵 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민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몸의 컨디션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현장에서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세 가지 일수록 말씀이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가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영적 상태가 믿음의 상태이냐 아니면 불신앙의 영적 상태냐 그것에 따라서 믿음이 전달되거나 또 불신앙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우리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날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불신앙의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만약에 불신앙의 상태 속에 있다면 믿음의 영적 상태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고 영적 상태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서 이 믿음의 영적 상태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항상 불만이 있거나 또 불평 속에 있다면 아마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노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말씀하면서 이 세상 품절을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 곧그 사단과 이 마귀에게 붙잡힌 상태 속에서 정신문제, 또 육신문제, 그리고 지옥배경을 가지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릴소를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인 것, 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전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듣게 하셨고 또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소로 충분하고 그리소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도 그리소를 모르는 인생이었다면 완전 무기력하고 또 무능력하고 또 응답이 없는 무응답 인생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소를 제대로 알고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내가 완전히 창세기 3장 속에서 절망적인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가 회복되어진다면 내 안에 있었던 이 불신앙이 떠나가고 믿음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 이 세상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평안함에서부터 옵니다. 이 요원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불화사를 쏘는데 그것이 근심이고 두려운 마음인 것입니다. 지난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염려 아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불신앙 속에서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에 알지 못하고 또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이 있다면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 평안함을 누리는 비밀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복잡한 심령의 상태를 평안한 상태로 바꿔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시예배도 중요한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정시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일날, 주일예배 속에서 붙잡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실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방법인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서미타임이 없기 때문에 복잡한 심령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시예배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는데 얼마만큼 평안함을 주었냐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평안함이 유지되었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평안함이 유지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이 없었더라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소신만 들어도 간담이 녹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속에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감사와 또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믿음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확신과 영적 여유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확신과 영적 여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강단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한 주를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이 창세기 3장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만 뺏어 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이에 말씀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뺏어 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최초 인간이 아담과 하와도 여기에 속았는데 우리는 매주일 또 매일 여기에 속아서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말씀을 듣는데 듣고 난 후에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것을 보고 길가바시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새가 즉시로 날아와서 그 복음의 씨앗을 먹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주 동안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이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없이 사니까 힘들고 고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하고 말씀이 믿어지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이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우리 복음적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복음적 관계가 얼마만큼 회복되었고 또 복음적 시각과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는지를 스스로 포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을 근거로 하는 확신 속에서 이 믿음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표대와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 상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확신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표대인 이 노마 보고 말 향해서 달려갔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과 또 유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확신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계약이 있는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다락방 우리 전도 운동이 유목사님과 단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2, 3, 7 나라 속에 제자를 세우고 또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랩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주변의 소리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국 다락방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속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명계약, 그것이 20가지 전도 전략이면서 1천만 제자를 세우고 곳곳에 알리투시를 세워서 2, 37나라 보고만 하는 것이 맞다면 그 이명계약을 붙잡고 확신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로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영적 표대와 또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영적 상태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여유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말씀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전도 운동이 결국 지속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도 날마다 부족하고 힘들고 조급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볼수 없습니다. 영적인 삶 속에서도 영적인 여유가 없으면 다른 영혼을 볼수 없고 또 전도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도 할수 있겠지만 지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서 여유라는 것은 전도 운동 속에서 중요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말씀 양육을 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면 문제와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유는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사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있을 때 또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근거로 하는 확신 속에 있을 때 영적인 여유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또 평안함과 말씀의 확신과 영적인 여유 속에서 불신앙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믿음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의성도에 알마다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있가요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로 하는 확신과 또 영적인 여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신앙의 영적 상태가 아닌 믿음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보금적 관계 회복이라는 말씀과 또 오늘 새벽에 주신 믿음의 영적 상태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사천 말씀 운동가 1인 1교회와 운동가 또이3 7나라 보금화와 본당 헌당을 놓고 기도할 텐데, 정말 말씀 운동과, 또는 1인 1교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찾게 하시고, 또이삼7나라보음마 속에 어, 정말 그리스의 빛이 비춰지고, 이 본당 시대 속에 본당 헌당을 통해서 전도와 성교의 축복을 누리고, 렘노트 후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 담임 목사님의 또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예언의 모든 부교육자들과. 또 모든 중직자들과 송도님들과 렘런트를 위해서 그리고 현장 예배 안전과 코로나19 확,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또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인도받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